남조선 당국의 필요한 머략에 의해 거의 6년 동안이나 남조선에 옹류되어 있는 김연희의 딸 리련궁입니다. 저희 어머니 김연희는 지난 2011년 9월 이웃나라의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갔다가 남조선 당국의 머략과 속임수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끌려간 첫날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화국으로의 성안을 강하게 요구하여 지금껏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며 고향으로 평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에 외치며 조국에너의 성안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자주 전해들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자식을 둔 어머니, 부모를 둔 자식들, 모든 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인권이 있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제발 제가 가족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늙으신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만나뵐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딸 자식을 안아볼 수 있게 제발 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사랑하는 조국으로 나서지 않은 고향과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우리 어머니의 성안길에 빗장을 지르고 보안법의 올가매고로 감옥으로 끌고 갔으며, 거기에서 나온 후에는 경찰들을 풀어 항시적으로 어머니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하고 불의 가택 수색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서 동맹을 끊을 결심까지 했겠습니까? 그처럼 꿈결에 남아 저국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어머니를 이런 최악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남조선 당국의 조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지난 2015년 9월 우리 어머니를 강제 옥류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반인권적 만행과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적은 편지를 강제실종 실무그룹바에 보냈다는 것과 이로부터 한 달 후 강제실종 그룹바로부터 편지를 정확히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강제 옥류되어 있으며 남조선 당국으로부터 가슴 압박과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바는 우리 가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어머니를 강제 옥류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하는 가슴 아픈 고통과 비극이 당신들과는 전혀 무관계하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헤어진 지도 온 6년,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오늘은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복을 입고 등교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서원이라곤 늘 입버릇처럼 외우시던 어머니에게 대학 졸업을 앞둔 오늘까지도 대학생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칩니다. 이제는 이루를 넘기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맏딸인 어머니의 손목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비극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 가족에게 이렇듯 가슴 찢기는 아픔과 고통을 강요하는 남조선 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인가?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랜 세월 부모의 곁에서 딸을 앗아가고 딸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정을 무참히 잘라내는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명백히 남조선 당국에 의해 강제 옥류되어 있는 피해자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저의 어머니를 계속 강제 억류하고 있는 것은 란폭한 국제법 위반이며 반인권적 범죄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저의 어머니를 한시바삐 본인의 요구대로 저국으로 가족의 곁으로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유엔 기구들이 자기의 사명에 부합되게 우리 어머니를 강제 억류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범죄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저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유엔 납치당한 우리 국민들이 저국의 품으로 가족의 곁으로 하루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겪는 이러한 불행이 외세우에 강요당하는 민족 분열의 비극과 함께 산생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유엔 기구들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해결해 줄 것을 절절히 호소합니다.